지난 주말 급작스런 호우로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? 마포구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.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재해방재센터를 방문해 각종 점검을 진행했습니다. 그 현장에 마포TV가 동행했습니다. 지난 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재해방재센터를 방문해 마포의 기상상황과 시설물 현황을 점검했습니다. 이는 연휴 기간 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관련 부서와 빗물 펌프장 현황과 재해 대책 단계별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. 예상 강수량보다도 우리는 더 많이 유입이 된다고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많은 양의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항시 그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. 네. 서대문과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강우량이 우리한테 유입이 되므로 해서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시 경계를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. 앞서 지난 4일 마포구는 보강근무를 발동해 상습 침수 우려지역, 급경사지 등 재해 취약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지역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. 마포구는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황지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